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를이라는 시죠. 대추 하나를. 적의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반,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에요. 대추 한 알이 연구를 하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햇빛, 천둥, 벼락, 네, 땡볕, 네, 초승달, 무서리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함유하는 의미가 커요. 요 시가 교보문고에 매주 걸리는 글귀가 있어요. 거기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시인데, 이 장석주 시인이 책으로 망하고 책으로 흑했던 분이에요. 네, 어떤 책을 썼는데 좀그 어려운 책을 써가지고 정말 구속까지 됐어요. 구속까지 돼가지고 폭망했어요. 그런데 뭘로 다시 일어났을까요? 책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책으로. 자기가 써놓은 책이 다시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책을 만들죠. 그리고 책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사람이 만든 책이 많을까요? 책이 만든 사람이 많을까요? 책이 만든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20만 년 동안 문자가 없어가지고 거의 무지의 세계로 살았다는 거죠. 네, 근데 5천 년 전에 네, 문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몇몇 사람만 또 알게 됐죠. 그래서 문자 특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알수 있는 대표적인 글자가 우리나라에 뭐예요? 한자잖아요. 한자는 어때요? 양반들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만 공유하잖아요. 근데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조했는데 그 한글이 보급되고 정말 일반화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글을 뭐라고 그랬어요? 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언문.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그러니까 양반들은 자기만의 어떤 지식을 독점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반 서민들이나 뭐그 노예들이 알기를 꺼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가지고 자기들만 공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도령과 춘향이 나올 때그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남루한 복장으로 원님이 잔치하는 데 가서 이렇게 남루한 옷으로 입고 가서 한상 얻어서 먹으면서 시를 한 군수 읊어서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시를 보고 그냥 다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게 뭐죠? 이 음식은 응? 백성의 피에서 예. 나오는 것만큼 총루낚시 민누나기로. 촛불 눈물 떨어지는 곳에 백성 눈물 떨어지는 곳. 가성고초 원성고라. 노래 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이 높다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는 그걸 무슨지 모르잖아요. 이런 평민들은 모르니까요. 근데 양반들은 그런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옛날에는 뭘로 쓰여졌나요? 라틴어로 썼다는 거죠.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일반화될 때는 어때요? 이제 각 영어로 번역이 되고 막각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다 일반화돼가지고 다 알게 된 거죠. 그런 그 문자 어떤 권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독서 가을은 아닌 것 같아. 가을은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들로 산으로 양 관광 뭐양 유혹이 얼마나 뭐 산악회
여름이. 그래서 여름이 바로 여름이 바로 정말 독서의 계절이 아닌가. 여름이 독서의 계절. 방콕에서. 예, 방콕에서 하거나 뭐 그 뭐 어 어디 휴가 가서도 그 책을 한 권 들고 가서 몇 권 들고 가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이번에 뭐 책을 뭐 가서 책을 뭐 소개했더라고요. 예, 뭐 세 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발표되는 것도 있는데, 예, 저는 그 최근에 본 책은 예,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 아, 그분이 한 85세 되는 분이 썼는데 정말 죽는 날 그 순간까지 예, 재미있게 살다 죽겠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죽고 싶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뭐 병원에서, 집에서, 그리고 또 어디까요? 많이 가는 요양원에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집에서 죽고 싶어요. 네, 네, 네. 회장님은 집? 집에서 죽고 집. 싶지. 어딥니까? 어딥니까?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근데 놀랍게도 신발 신고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말이 뭐죠, 여러분? 평생 활동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활동하다가. 네, 활동하다가 죽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평생 현역 시대에 앞으로. 과거에는 퇴직하고 좀 놀다가, 여기 뭐 쉬다가, 여행 좀 가다가 그냥 뭐 죽겠다는 사람인데 요즘은 죽는 그 순간까지 활동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강의하다가 이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오면 항상 앰뷸런스가 지금 따라 옵니다. 밖에 앰뷸런스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저렇게. 네, 저는 강의가 취미이기 때문에 항상 강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다가 이게 학교 입구에서 충북대학교 입구에서 그 오피러스 차 아시죠? 전 그 옛날 고급차였잖아요. 크고. 근데 오피러스 차가 여기 입구에서 라카차에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서 제가 좀 깨달음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오피러스 차를 사고 싶었거든요. 좀 권위 있게 생겼잖아요. 좀 이렇게 크고 좀 묵직하고 뭐 사고 싶었는데 그 차를 이제 안 샀는데 집사람이 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예, 사지 말라고 안 샀는데 야 정말 저 그 정말 그 오피러스 새로 나온 신형도 저렇게 화려했고 막 누구나 사고 싶은 차였던 차였는데 좀 연륜이 있으니까 지나니까. 저 라카차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람도 정말 젊어서 활기 있고 정말 빵빵거리고 막 떵떵거리고 막 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고 하면 이렇게 그 저는 정말 타이에서 뭐 이렇게 요양원을 가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주간보 센터를 가야 되고 뭐 예. 예,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순간까지 예, 여러분 마라톤 코스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여러분? 49.19km 42.19km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마지막 골인 지점에 가슴을 들이밀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화려하고 뭐 멋져도 마지막 끝이 안 좋으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네,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끝이 좋기 위해서 이렇게 여름에 여름 학기에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에도 열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피노자가 무슨 말을 했어요?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살아가는 나무를 심겠다고 그랬죠. 예, 예, 그 오늘 심은 그 사과나무는 내가 못 따먹어요. 망할지도 모르고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못 따먹는데 그렇지만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 나이 들어가지고 뭔 책을 읽겠다는 거야. 읽어서 뭐 어디에 써먹겠다는 거야. 예, 뭘 배워서 꼭 써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정말 그거를 책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깨달음을 느끼고 깨달음이 오고 정말 깨달을 때 여러분 깨달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올 때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좋은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박수가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네, 사실인가 아닌가, 그 네이버 뭐 포털에 다음에 찾아보세요. 예, 진정으로 깨달을 때, 깨달을 거, 놀라울 때, 예, 다이돌핀보다 4,000배가 더 좋은, 예. 아니, 틀렸어요. 아, 실수. 예,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좋은, 예, 다이돌핀이 나온다. 그래서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 예.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을 때 행복이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록 정말 날씨가 덥고, 예, 무덥지만,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또 그게 머릿속에 남고 그러면 또 그 깨달음을 나만 간직할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전달하는 배워서 남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네. 네, 배워서 남주실 거죠? 네. 네, 여러분 오늘 어느새 여름 학기 15주가 흐르고 예, 오늘 종강 시간인데 이렇게 전원 다 출석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또 총무님 너무 좀 고생 많으셨고 예, 정말 저는 이럴 때 참 무한한 보람과 감사를 느껴요. 예,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앞으로도 이 가정 마치고라도 우리 연구소에 또 방문하셔서 또 같이 함께 얘기 나누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시작. 감사합니다.